아, 뭐가요? 자, 길게만 하고 쉬운 거야. 이제 독해와 정말 쉽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인텔리전스라고 하네요. 예,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우리말로 뭐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자, 한번 빨리 읽어보고 수업 듣기 바래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자, 허리 업, 서둘러. 찰리 아빠가 샤프트 소리칩니다. 어디에서? 앞문으로부터. Today, 오늘 찰리 is going on a trip. 이게 수거야, 이거. Go on a trip이. 그치? 이게 그냥 항상 붙어 다녀요. 뭐 여행하다. 뭐 잠깐 짧게 갔다 오는 거 Go on a trip이라 합니다. 자, 학교 무슨 출입이래? 이거 필드 출입. 뭐 현장 학습? 그럼 얘는 뭐 현장 학습으로 합시다. 에? 현장 학습에 가려고 한다. 어디로? 박물관으로. 뮤지엄으로. He woke up. 웨이커의 과거형이죠? 예. 자, 일어났어요. late입니다. 자, 늦게 일어났어요. 이런 거뭐 쉽죠? lately 쓰면은 최근에란 뜻이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missed 뭐 했다? 놓쳤다. so 그래서 his dad, 그의 아빠가 is going to 뭐할 거라고 take him there. 거기로 데릴 거고. 거기 어디야? 박물관이겠지. 자, as soon as는 쉬운 접속사죠? 네, 뭐뭐 하자마자. once도 되고요. the minute도 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걔네들이 서둘러서 어디로 갔어요? self driving car. 이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죠? 네. 자율주행 자동차 안으로 서둘러서 들어갔을 때. 됐어요? 찰리 아빠가 액티베이트 한다. 액티베이트는 활성화시키다. 저 오른쪽 해설지 맞춰줄게요. 작동시키다라고 나옵니다. 그 자동차를 바이 아이인지 뭐 함으로써. 여기 좋네요. 자, 바이가 전치사니까 아이인지가 나왔고, 자, 에스크는 에스크 목적어 투가 나왔죠. 이지 가리키는 건 자동차. 자동차한테 요청함으로써 뭐 하라고? 그들을 어디로? 박물관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됐습니까? 이거 하나 좀 괜찮나요, 여기서? 자동차, 우리 박물관 데려다줘. 이렇게 했나 봐. When 찰리가 arrives, 도착할 때 그의 classmates, 학급 친구들하고 로봇 가이드가 웨이팅, 기다리고 있대요. 그를. wait for는 뭐 쉬운 수거고요. 로봇 가이드가 리드 읽습니다. 찰리의 얼굴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notice, 감지한다 하네요. 자, 찰리 얼굴을 읽고 나서 감지합니다. 데디아를 대선생략 가능하겠죠? 왔으면 안 되고요. 뭐를 감지하냐면은 히는 이거 찰리야. 찰리가 feel sorry. 되게 유감스러워 한다고. When it's not arriving on time. 그렇지.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for가 전치사니까 아닌지 나왔고요. on time 하면은 정각에 제 시간에 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외우시고 제 시간에라고 적읍시다. it 이건 로버트가 되겠지? 로버트가 tells him 그에게 말합니다. it's alright. alright 하면 okay. 괜찮아 라는 얘기야. You are not too late. 너무 늦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로봇 가이드가 start 뭐 하기 시작합니까? introduce. start 다음에 to나 ing나 둘다 상관이 없습니다. 소개하기 시작해 그림들을 어떤 그림? hanging 하고 있는 요 ing는 좋네요. 능동의 ing죠. 그래서 hang on이 어디 어디에 걸려 있다라는 자동사를 쓰였습니다. hang이 무슨 뜻이라고? 걸려 있다. 어디에 벽에 걸려 있는 그림들을 갖다가 소개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Some are painted by humans. 자, 이거 또 좋은 패턴이죠? 네. Some 있으면 뭘 찾아라? Others를 찾아라. 일부는 뭐 하고, 나머지는 뭐 하고, 다시 Some 있으면 뭘 찾아라? Others를 찾아라. 요거에 관련된 시험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are painted 수동태 보시고, 자, 그림이 그려집니다. 누구에서 인간에서 그려져 있고, 다른 것들은 보세요. 뭐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다. However, 그러나, 찰리는 cannot confidently, 자신감 있게라고 해야 되겠죠? 자, 부사니까 갖다 버리고요. distinguish는 무슨 뜻이야? 구분하다라는 수거죠. a from b입니다. 당연히 구분하다니까 뭐와 뭐를 구분하다. 이 from을 찾아야 돼요. 알았지? distinguish 대신에 tell도 많이 써요. tell이 말하다 말든 말고 구분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separate 이런 단어도 있죠. 그죠?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찾았으면 됐어요. 알았죠?
그림, 어떤 그림? 요건 또 PP네요. 괜찮네요. 자, 가자. 이렇게 되겠죠. 로봇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과, 알았지? 뭐를? 시작. 인간에 의해서 그려진 그것들. Those가 가리킨 단어는 뭐야? Pictures죠. The pictures. 대명사입니다. 받는 단어가 복수였기 때문에 뭐 쓰면 안 돼? 대설 쓰면 안 돼요. 대설 써도 안 되고, 또 이게 뒤에서 수식을 받기 때문에 댐을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복수라도. 아, 요게 요 장에서는 최고 좋았던 문장 같아요. 알았지? 이거 꼭 암기하십시오. 예. Those painted by him. 이거 뭐 from 나오고 괜찮았어요. 이게. 자, 내용 쉽죠? 자, 구분 잘 못하겠더래. Do you think this would happen? 이것이 일어날 거라고 너는 생각하냐? 대시 빠져있네요. In the future, in the distant, 먼 미래에. Believe or not, 믿거나 말거나 라는 표현이죠. Some of these things. 자,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의 일부가. 자, some of는 부분주어 해가지고, of 뒤에 수일치를 한다. 알죠? 수일치는 of 뒤에 한다. 그래서, 당연히 is를 쓰면 안 되겠죠. 주어 복수니까. 이런 것들 일부가 happening, 일어나고 있다. At right now 하면 지금 당장이죠. Due to 시작. Thanks to가 나왔네요. 뭐뭐 덕분에. 됐지? Thanks to, owing to, due to. 인공지능 때문에 나왔습니다. AI 때문에. 또 하나 집어줄 거 있죠. 요거 happen은 자동사라서 괜히 오버해서 뭐 쓰지 말아라.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모양 쓰고 싶지 않습니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AI가 뭐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절대 이거 기술인데 어떤 기술? Enable 선생님 또 좋아하는 패턴이죠. Enable 목적어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지? 목적보에 가능하게 하다 기계들로 하여금 퍼포먼 수행하도록 임무들 어떤 임무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주 여기 선행사가 행사가 주격, 여기 주격이 전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F사 갖다 버리고, 복수기 때문에 require S 안 붙입니다. 요구하는 뭐를 인간의 지능을 갖다 보통 요구하는 그런 임무를 갖다가, 기계가 수행하도록 하는 그렇게, 그걸 갖다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AI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chines with AI. AI를 가진, 자,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들은 can recognize. 자, 인식할 수 있다. 병렬구조 가고 있네요. 뭐를 speech 연설 말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언어를 translate 뭐 할 수 있다 번역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make decisions 결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much like 많이 뭐처럼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이 두는 대동사야. 앞에 있는 동사들이 다 일반 동사였죠. 1, 2, 3번 이거 다 받는 겁니다. 알았어요? 일반 동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시험 문제는 대동사 R을 쓰면 안 된다. 비동사가 아니었죠. 자, 히어라. 여기에 뭐뭇이 있다라는 표현이지. 뒤에 주어가 복수겠죠. 당연히. 예시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의주동이 나온 것 같아요. AI가 이미 뭐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갖다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AI가 적용된 어떤 예시들이 쭉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림. 어우 쉬워.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니? 해야죠. 돈 받았으니까. Hit the road. 길을 때려라가 아니라 이거 슈가예요. 뭐 떠나다. 오른쪽에 뭐라 나왔어요? 뭐 길을 나서다 이렇게 나왔네요. 해석이. 아, 인간 없이 길을 나서다. At the wheel. 바퀴에. 이게 바퀴가 아니라 얘들아. 뭐냐. 휠이 여기서는 운전대 얘들아. 운전대. 알았니? 의미가 at the hill. 그래서 운전할 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운전하는 이렇게 나왔네요. 운전할 때 인간 사람 없이 길을 떠나다. 떠나라 명령문인가요? 네. 자, 셀프 드라이빙. 자, 뭐랬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vehicles. vehicles는 탈 것도 그냥 차량이라 하면 됩니다. 다음에 됐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이네. 생략 안 됩니다. 어떤 차량들 don't need to 뭐 할 필요가 없는 작동되어질 필요가 없는 자 수동태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operate 하다 작동하다 뭐에 의해서 인간 드라이버에서 인간 운전사에서 뭐 하는 동안에 드라이빙 페이스 동안에 페이스가 뭐 국면이란 뜻이 있죠. 원래 여기서는 상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운전하는 상태 동안에 인간의 그런 운전사 없이도 작동되어질 필요가 없는 차량을 의미한다. 다음 if the passenger 승객이지 승객이 단순히 input 하면 input은 뭐지?
뭐 대입하다. 뭐를 대입하면은 destination 좋은 단어죠. 목적지입니다. 맞지? 목적지를 대입하면은 이 오토모빌이 이렇게 다 단어를 다 바꾸냐? 카라하고 뭐 비클이라고 여기서는 오토모빌이라네. 자동차입니다. 오토모빌도 does the rest 나머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건 뭐만 하면 돼? 목적지 인용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그치? 요즘 말로도 하죠. Self-driving cars have sensors.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답니까? Sensors, 감지기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감지기? Detect, detect가 동사로 감지하답니다. 알았어요? 네. 감지하다라는 단어가 sense라는 단어도 되는 거야. 그치? Notice도 되고요. 자, 얘는 pedestrians 누구야? 보행자들과 cyclist는 알죠? 자전거 탄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들 길이에서, 또는 심지어 플라스틱백, 이거 우리가 비닐봉투로 하죠? 비닐봉투, 네. 비닐봉지로 할까요? 비닐봉지가 영어로 비닐백 이게 아니야. 알았어요? 괜히 오버해서 플라스틱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플라스틱백? 갑자기 has been blown into traffic. 이건 트래픽은 그냥 차량들 정도로 했을까요? 원래 교통인데 여기서 해석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차량들로, 그러니까 교통이 있는데 그 안으로 불러진. 이거 요 모양이 현재 완료 수동태 모양이죠. 이 블로우는요, 블로우의 PP어야. 블로우가 이렇게 불다. 오른쪽 해석을 맞추려면은 날리다 정도로 해야겠다. 그치? 바람으로 날리다. 그쵸?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날려져 온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수동 PP 쫙 보시고요. 그럼 비닐봉지까지 다 감자. 선생님 오늘 출근하다가 앞차가 트럭이었는데 앞차가 흰 비닐봉지를 뒤에다가 계속 붙이고 다니더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고속도로로 위험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중간에 비닐봉지 날라가가지고 뒷차들 사고 날 뻔했어요. 그게 제일 문제야. 고속도로에서 진짜 위험합니다. 그 가벼운 것들, 막 플라스틱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많이 날아다녀. 선생님, 왕복 하루에 3시간씩. 목숨 걸고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소프트가, 여가, predict, 이게 동사죠? 예측하다 움직임을. 그쵸? all of these, 이러한 모든 물체들을 예측하고요. 이러한 모든 물체들이 얘네들이잖아요. 그치? 됐어요? 이 문장 위치가 어렵지 않겠죠? 예, 시험 문제 내기 좋겠네요. 여기서는 위치 보십시오. these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이란 말도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 위치 괜찮습니다. 자, 예측하고 choose 선택한다. 주어가 받는 게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러니까 2번 yes 꼭 붙여야 됩니다. 뭐를 갖다가 가장 안전한 그런 속도와 방향을 뭐하게 travel 이동하기. 이건 투부정사의 의미상 해줘야죠. 퍼플러스 목적격 해석이 자동차가 이동하기. travel 꼭 니네 뭐 여행하다라만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이동하다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해석한 게 더 이쁩니다. 자, also in addition furthermore besides 뭐로 보이죠? 게다가 because the cars AI 시스템이 can do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all this 이런 모든 것을 without 뭐 없이 모양 좋네요. 해석하세요. 뭐뭐 하는 거 없이 시작. 피곤해지게 되는 거 없이 됐지? 피곤해지거나 주의 산만해지기는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야. 이건 누가 하는 것들이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것들이잖아. 선생님도 하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것도 가끔 하다가 막 전화 와. 카톡 오고 그럼 뭐 이거 이렇게 되죠. 산만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앞차 갖다 때려박고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because가 여기까지 끊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 self-driving cars가 심지어 보세요. 훨씬 더 뭐하대? 더 안전하대. 누구보다 인간에 의해서 PP죠. 작동되어지는 뭐보다 자동차들보다. 도즈가 가리키는 단어는 또 뭐였습니까? cars였습니다. 도사를 아까 얘기했죠? 자, 받는 단어가 복수일 때 있으면 안 되고 또 댐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AI가 오히려 더 뭐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이거 비교급 강조죠? 나름. 자, 뭐 쓰면 안 됩니까? 베리 쓰면 안 된다. 멋지 even still far 얼란만 가능하죠.
자,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목 드디어 아프네요. 로봇이야, 뭘 읽는데? 너의 emotion, 감정을 읽어주는 로봇이야. 야, 감정까지 읽어요? 대단합니다. If you ever wanted to be friends with a robot, be friends with가 뭐뭐와 친구가 되다라는 수거수가 되겠죠. 로봇과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면 here is 있다, 뭐가 있다? 하나가 있다. 어떤 하나? 뭔 소리야? 너를 위해 감정을 가진 하나. 이 원이 가리키는 단어는 친구가 되겠죠. 여기서 로봇이라고 해석이 되네. 아, 여기 아, 맞죠? 로봇. 한 로봇이 있다. 너에게 감정을 가진 로봇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 감정적인 로봇은, 감정적인, 그죠? emotional 로봇은 is designed, 수동태 보시고, designed 되었다. 뭐 하기 위해 interact with,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사고작용하다.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 또 그 다음에 sense, 아까 했죠? 예. sense 자체가 감지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detect로, 이번에 거꾸로 써볼게요. 걔네들의 감정을 갖다가 감지하는. 자, 그 로봇은요, 뭐한테 사용하는 센서 기를, 그죠? 감지기를 뭐하기 위해서 recognize, 인식하기 위해서 사람의 뭐를, 얼굴의 표정을, 또 뭐를, 목소리의 톤을. 됐어요? 아, 이 정도면 뭐 감지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얼굴의 표정이나 목소리의 톤. 근데 거짓말하는 건 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through는 뭣뭣을 통해서야. 전치사죠? 도 이런 거 자리가 아닙니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것이 그 로봇입니다. 이제 가리키는 것은 interpret 뭐 한다고? 해석한다고. 이런 것들 as 뭐로서 해석한대? 감정으로 해석한대요. 됐습니까? 네. search as는 뭐뭐처럼인데 예를 들어서 했죠? 예를 들어서 화나 행복이나 슬픔이나 이런 그런 감정 같은 걸 갖다가 해석을 한대요. 감정으로 해석을 하고 그들과 그것들의 아, 뭐한데 그러한 감정에 맞죠? 그 대미가 이렇게는 그것들이 감정들의 리액트 반응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So if you feel down 하면은 만약에 네가 feel down, down은 여기서 의미가 내려앉은 거니까 depressed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울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가 만약에 우울하다면은 그것이 유업 플레이 시켜준대. 뭐를 갖다 너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준다 이런 느낌이다. 너를 뭐하기 위해서 amuse 정확하게 해석하세요. 즐겁게 하다죠. 기분 좋게 하다. thanks 또 떠나왔네요. 뭐뭐 덕분에 이러한 characteristics 특징들 때문에 끊으시고요. 어떤 비즈니스 사업들을 이미 시작했대요. 뭐하는 걸 시작했대. start ing죠. to ing 다 상관없다 했습니다. 자, 뭐하는 걸 시작했답니까? 이러한 로봇을 어디에서 고객 서비스 역할에서 하는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these robots. 자, 이러한 로봇들은 can greet. 자, 문장이 길어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뒤에 end 있죠. 자, greet가 1번, 컴마 다음에 engage가 2번. 자, 마지막에 컴마 찍고 explain이 3번이 되겠다.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그럼 총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는 거야. greet 뭐하다? 인사하다죠. 소비자하고 인사도 할 수 있고, engage. 그 소비자들을 갖다가 참여시킬 수 있고, 자, 데미키라는 커스터머야. engage가 참여시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어디에 대화 속에 참여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xplain. 그 제품을 갖다가, 서비스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대요. 누구를 대신해서, 회사를 대표해서, 뭣뭣을 대표해서 또는 뭣뭣을 대신해서, 그래서 뭐, instead of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on behalf of. 외우세요? 또, 아직도 모르겠죠? 모르는 사람 많겠죠, 이거? on behalf of, 뭣뭣을 대표하여, 뭣뭣을 대신하여라는 수거가 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까? 자, 첫 번째 인공지능 AI 아티스트 예술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R로는 AI 소프트웨어인데 프로그램인가 봐. 근데 페인트 칠해준대. 그림을 갖다 그린다고 하냐? By self 스스로. 그렇죠? It has been producing. 자, has been producing. 해봐. 뭐야? 현재 완료 진행형. 옛날부터 해서 지금도 하는 중이다가 되겠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 뭐야, producing, 생산해, 만들어지고 오는 거야.
그림을 갖다가 언제 이래로 1914년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는 중이다. At first 처음에는 It could only 단지 뭐만 만들 수 있대. Abstract. Abstract라는 단어 좋죠. 좋은 단어입니다. 추상적인. MMO안이란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의 좀 반대적인 개념은 반대적인 개념 뭐 디테일링. 디테일링이나 디테일드 다 셉니다.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알았죠? 디테일링 하면 안 되죠. 또 뭐 있습니까? 뭐 엘라보레이트 뭐 정교한. 컨크리트 구체적인. 알았어요? Specific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봐 흑백으로야. 1913년에 컬러가 있었겠어. 그러나 그죠? Over 예, 지난 40년 동안이 되겠죠. 그것이 그 로봇이 로봇이 아니라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acquire 스펠링 잘 외우십시오. 예? require가 아니라 액이야 액. 알았어요? 예, 뭐하다? 얻다. 예, 습득하다죠. 능력을 얻어왔다. 무슨 능력? 그리는 능력. Plenty of는 a lot of하고 똑같습니다. Number of도 똑같아요. 많은이죠. 그냥 many입니다. many. 여기서는 현실적인 그림. 자, 요거의 반대적 개념이 여기죠. abstract입니다. 아,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데 어떤 것들의 이미지를 능력을 습득해 왔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 like 뭐와 같은 어떤 돌들이나 식물들이나 사람들. 됐어요? 그 다음 you can paint in color. 색으로 그릴 수 있다. 채색하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Arrow는 cannot paint new images.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스타일을? of painting? 그림에? 스스로? 그래요. 이 내용이 좀 관련해야죠. 스스로는 안 돼요. 알았죠? 스스로는 만들 수는 없어요. 새로운 거를. 그러나 컴퓨터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니까 그것들은 새로운 요것들이 가리키는 건 새로운 이미지나 스타일들은 코드 되어질 수 있대. 부화된다는 얘기. 프로그램이 코드 쳐짓는 거죠. 뭘로? 소프트웨어로.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죠. 원스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얘들이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그릴 수 있다. 아, almost 거의 이게 a number of인데 infinite가 붙었으니까 무한의 많은 이 말이 어색니까? 무한대라 하죠. 알았죠? 네. 무한대의 unique 뭐야? 독특한. 알았지? 독특한 페인팅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Several은 여러 개죠. Of Aaron의 paintings가 자 several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have입니다. Has 쓰면 안 되고요. 또 연결해볼까요? Have been PP라는 뭐가 났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났다. 잠깐 부사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자 Aaron 그림의 여러 개가 자 널리 praised 되어졌고 또 저기 병렬 구조네. Praised 1번, exhibits가 2번이 되겠다. 자 두 번째 뭐 됐대? 전시까지 되어졌다고 하네요. 어디에서? 아트 갤러리, 미술관에서,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Some people even say, 어떤 사람들 심지어 대대하라고 말한다. 왔으면 안 되겠고, they are more artistic than, 또 나왔네. 뭐뭐보다 뭐하다. 그죠? 어떤 의미가 나올지 알겠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그림보다 더 예술적이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네요. 요 모양 좋죠? 어? PP입니다. 확실하게. 수동 PP 보시고, 그림 꾸며주시고. 됐습니까? 네. 자, 하나의 소재, 또 마지막 소재가 뭡니까? 이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아,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좀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았고, 잠깐 좀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 번 해야 될 것 같아요.